그렇고 또 합니다. 아, 자, 모노전투. 이건 모노전투라는 요즘 앱으로 블리자드에서 정식으로 나온 거라고 해요. 각자 한 마리의 유닛만 랜덤으로 선정된 것만 뽑아서 할수 있다고 합니다. 몇번 돌려봤는데 재밌더라고요. 이게 바닐라가 아니라 기존에 레더에 있는 유닛이 아니라 약간 특이한 유닛도 많고 재밌으니까 거의 뭐 운빨이라 실력과 무관하게 이렇게 이길 수도 있고 전쟁 분광기 실력과 무관하게 이길 수도 있으니 야 세상에 어떻게 하라고 이걸 나왔냐? 모두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? 파멸자 이렇게 적의 능력도 적의 이것들도 보입니다. 아이고 정신 놓고 있었다. 불곰, 개멸충, 화염겹병 하필 개멸충이 있네요. 포토 지으려 그랬는데. 저 초반에 엄청 온다고 알려줬으니까 제가 입구를 막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도 올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도 하나 지으러 가죠. 여기쯤에 짓고 포토 해놓으면 되겠지. 야, 근데 불곰이랑 개멸충이면은 내가 못 막을 텐데? 쿠브라도 있어. 아, 공중 공격이 아예 없구나. 아, 그렇구나. 방어만 하면 되네. 야, 열심히 해야겠다. 아, 그냥 미네랄만 캐자. 뭐하러 해? 미네랄만 열심히 캡시다. 내 생각 일로 뭐매 뭔 짓이냐 저게? 나 그냥 입고 따로 안 맞고 포토로 그냥 막겠습니다. 어차피 원거리니까 다 그쵸? 상관없겠죠? 설마 이것 때문에 지겠어? 뭔 짓이야 갑자기? 왜 그래? 자, 이런 게임입니다. 안 좋은 게 나오면 게임을 접게 되죠. 한 명이 나가면 그냥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이렇게 이런 개막장 게임이라는 거알수 있었고요. 다안 나갔네? 다안 나가도 어차피 재미가 없는데? 저기서 올것 같은데, 내 생각엔? 일단은 여기다가 해야지. 이거 한번 뚫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. 뚫리는 건뭐 시간 문제고. 나 이거는 수송기잖아 그냥. 저걸 내가 어떻게? 아 그냥 포토나 짓자. 폭풍함을 안 뽑진 않을 거 아니야. 하나밖에 못 뽑는데, 그죠? 안 뽑을 것 같은데? 인공지어서 올라간 게? 아 잠깐만요. 뭐가 들어온 것 같거든요. 아 들어왔구나. 자. 프로비우스들을 보냅니다. 나도 도와! 도움! 아, 저좀 치워봐. 야, 뭐야, 다 죽었어? 아니야. 그치? 왜 이렇게 세죠? 어디서 배워먹은 체력입니까? 350이라뇨. 이해가 안 됩니다. 정면으로 들어오겠다는 거 같죠? 좋은 거 보니까. 야, 되게 튼튼하다. 난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. 불곰이 할수 있는 게 많은데, 이렇게. 일로와. 이리온! 아. 똑똑해. 가서 부른 다음에 아 싸! 뭐라 넣어 아 느려 좋아요 나가주고요 빨간색인데 체력이 80이야 미친 게임이구만 아직 여기를 아직 공격하지 않네 공격을 안 하는 건지 존재를 모르는 건지 좋아요 이렇게 개판인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크래프트가 너무 어려운 게임이다. 너무 어려워서 잘안 하거든요.
너무 어려운 게임이어도 약간 막장이니까 한번 재밌게. 아, 스타가 보는 건 좋은데 약간 너무 복잡해서 하기가 어렵다. 나 같은 사람들 하기 딱 좋죠. 이런 모든 이런 요즘 앱도 있다는 거 한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다른 맵이나 게임에서 보죠. 뿅!